매번 지원을 받기만 하던 쪽방촌 주민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활비를 십시일반 모았다고 합니다.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모리아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독거노인들로 한 달에 약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한국교회와 봉사단체 등에게 지원만 받던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귀한 생활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께 필요한 게 많은데도 이번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저렇게 돈을 모으신 거예요. 모으셔서 뭐 5천 원, 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성도 400여 명이 모은 돈 334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해가면서 우리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적어나마 이렇게 모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것이나마 모임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종식될 때까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못 걷고 몇 번 이렇게 걷어가지고 마련했어요. 북쪽방촌에서 이거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저기 하기가 쉬워요. 정말 어렵지요. 라면 하나를 줘도 더 가지고 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작은 거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저기로 했으니까 힘들내세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전달한 지원금은 대구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모리아 교회 성도님들이 당신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마스크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귀한 금액을 모아서 대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사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진짜 받을 때 진짜 그 귀한 그 마음에 진짜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진해서 자비로 가서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구원한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종식이 돼서 정말 정상적인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원만 받던 쪽방촌 어르신들의 귀한 나눔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